함양군. 1. 개관. 경남 서부에 있는 군. 면적 724.71제곱킬로미터. 인구 48,716명. 남동쪽으로 산천군, 북동쪽으로 거창군, 북서쪽으로 전북 장수군, 남쪽으로 하동군, 남서쪽으로 전북 남원시와 접한다. 암석 분포는 주로 편마암이 대종을 이루고 북, 중부에서는 화강암을 볼 수 있다. 지형은 북쪽으로 남덕유산, 남쪽으로 지리산과 경계를 이룬 고위 평탄면으로 이밖에 기대봉, 월봉산, 황석산, 삼봉산 등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위천, 남계천, 옥계천, 임천강의 여러 하천이 산간 침식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기대봉의 서서면은 암괴가 산재하고 자갈이 많아서 개간하기 곤란한 곳도 있으나 말단부로 갈수록 표토가 두껍고 자갈이 적어서 농경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계곡 주변에는 계단 경작이 이루어지는 한편 중림 등도 있다. 기후는 1월 평균 기온 영하 1.5도씨, 8월 평균 기온 25도씨로서 연평균 12.4도씨를 나타내고 연강수량 1395mm를 기록하고 있다. 연협. 함양군은 신라 때는 숙함군, 전령군으로 지칭하였고 고려 현종 때 함양군이 되었다가 1172년에 함양현으로 강등되었으며 조선 태조 때 군으로 승격되었다. 1914년 안희군의 7개 면을 병합하고 1957년에는 석봉면을 함양면에 이속시켜 함양읍으로 승격시켰으며 1973년에 안희면 중전리, 진몽리를 거창군 남상면에 이관하였다. 현재 함양읍, 서하면, 마천면, 서상면, 휴천면, 백전면, 병곡면, 유리면, 수동면, 지곡면, 안희면의 한계읍 10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함양군은 소백산맥과 그 주변 산지로 둘러싸인 산간분지 지역으로 농경지 면적이 협소하다. 특히 논밭의 면적은 적고 농가구수와 농민수가 많아 영세적인 농경으로 쌀, 보리, 콩, 감자 등과 고추, 마늘을 비롯한 채소류, 사과, 감, 복숭아 등 과일이 생산된다. 그 밖에 인삼, 잎담배, 참깨 등의 재배가 활발하다. 한우, 돼지, 산양, 닭 등의 가축 사육 및 양잠과 양봉이 유명하다. 특히 양잠 산업 육성을 위해 대단히 뽕밭과 잠실을 지어 기계화 작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임야 면적이 넓어 밤, 호두, 잣, 대추, 은행, 버섯 및 목재 생산량이 많으며 특히 한지 생산이 유명하다. 광산물로는 고령토 생산량이 많다. 산간지대로서 공업 입지가 불리하다.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규모로 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많지 않으며 최근 수동농공단지가 준공되었다. 교통관광. 함양군은 소백산맥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몇몇 고갯길을 제외하면 예로부터 교통이 불편하였다. 그러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함양을 통과하여 대구와 광주로의 교통이 편리해졌고 남원, 진주, 의령, 구례, 거창, 진안, 장수 등 인근 도시로 통하는 도로 교통이 편리해졌다.
관광 자원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다. 이 지역은 희귀한 동, 식물과 계곡, 폭포 등 수려한 경관의 산악휴양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5. 사회문화. 함양군의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33개원, 초등학교 26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고 공공도서관 1개소, 유선방송사 3개소, 월간신문사 2개소가 있다. 보건의료기관으로는 병원 1개소, 의원 6개소, 한방의원 4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가 있다. 문화행사로는 최치원의 유업을 추모하고 선현의 유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5월 함양의 옛 지명을 딴 철령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재로는 승한사지 3층 석탑, 함양 마천면 마의열의 입상, 함양 석주 열의 좌상, 마천면 벽성사 3층 석탑, 함양 사근 산성, 황석 산성, 함양 상림, 함양 목현리의 구송, 지곡면 정병호 가옥, 아니면 허삼둘 가옥, 함양의 비은리 석불, 벽산리 목장승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